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맛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난 커피 있는데 아, 커피만 있으면 어떡해요 아. 노래가 안 끝나는데 아 노래 이 명곡을 불렀는데 왜 중간에 끼어드냐고 은혜 씨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빵은? 아 빵을 준비를 못했어요 뭐 했어요 빵 준비해야죠 절로 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우리 그러면 손바닥 치면 순간 이동하나요? 자 점프하면 돼 자, 아 점프요? 하, 어. 하나 둘 셋 점프! 이런 거 왜 하냐 빨리 와 아, 아직도 이런 거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뭐 하냐 진짜 부끄러워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 처음 찾은 곳은요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빵지 순례가 유행이잖아요 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내 유일의 장애인 제과 제빵 시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를 비롯해 이곳의 시그니처인 쌀 케이크까지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도내 최초의 국방부 쌀케이크를 납품하고 있는 시설이면서 제과제빵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일터입니다. 요청만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하고 우리 제과제빵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빵돌이 빵순이거든요. 저희가 웬만한 빵은 진짜 냉장하게 해요. 아이 빵 별로인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 차례예요.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이 생크림 짜는 거를 제가 직접 해볼 차례예요. 아, 너무 설레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생크림 좀 짜봤는데 저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있는 진만 씨부터 도전해 보는데요. 에게 해보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큰 소리 친 거 치고는 진만 씨 이젠 어디 가서 해봤다는 소리 안 하기. 이런 케이크 어디 있어요? 저 이런 케이크 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래요. 은혜 씨는 괜찮을까요? 돌려주세요. 저 멀티가 안 은혜 씨 재능 있는 것 같은데요. 생크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를 보면서 의아했구나.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덧 마무리를 하는데요. 좀 어설프지만 그럴듯한 케이크가 완성됐네요. 아 근데 저희가 작품명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돼.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그대로 제가 생크림 짰습니다. 네. 은혜 씨는요? 저는요, 연꽃 안에 체리. 너무 이쁘죠, 선배님? 이거는 상품을 절대 못 나갑니다. 아, 그죠? 정말요? 네. 와. 네. 좀 괜찮은 거는 여기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괜찮은 여기입니다. 아, 요거요, 여기. 여기. 여기요. 아, 여기. 이제 경력 2년에서 10년까지 베테랑 직원분들의 솜씨를 볼까요? 와, 씩씩하니. 단번에 케이크가 딱 근사하네요. 지금 빵 만들면서 7년 동안 제일 좀 즐거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서 제품 같은 걸로 많이 배워서 완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이런 빵을 만들어주고 하세요? 아 집에서는 가끔씩 만들어주지만 거의 잘 안 만들죠. 네, 거의 잘. 그죠. 원래 요리사가 밖에서 요리하지 집에서 딱 요리 안 해. 그런 거 있죠. 아, 네. 그렇죠. 굳이. 맞아요. 굳이. 탐나는 소비생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의 쌀 케이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귤, 감귤. 얘는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아~ 땅콩도 그냥 땅콩이 아니라 우도 땅콩. 자, 백년초, 백년초. 이쁜 노란색이래요. 이쁜 노란색. 이게 씹는데 땅콩이 같이 씹혀요. 땅콩이 같이 씹히면서 고소함이 더하고요. 사이에 카스테라가 쌀 카스테라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크림은 쌀 무스 케이크예요. 진짜 맛있다. 괜찮았을까요? 찐찐찐찐. 네, 한라원에서 나오는 쿠키에는 특별히 제주의 특산물이 들어가 맛도 좋고 영양도 그만인데요. 쿠키에 들어가는 세 가지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전부 다 맞춰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정답이 오고 있나요? 네. 아, 빵이 레베카님 아니에요. 백년주 우도 땅콩이에요. 우도 땅콩. 네. 축하드립니다. 빵이콩이님. 빵이콩이님 되셨네요. 아, 레베카님 너무 아쉬워요. 우도 땅콩이에요. 우도 땅콩. 네. 우도 땅콩이 달라. 많이 달라. 소비자들은 어떠세요? 반응이 어때요? 일단은 이게 보셨으면 궁금해서라도 소비자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또 소비가 좀 전화 주문도 많아지고 그러면 네. 저희도 행복하고 네네 그렇죠? 예, 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라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해 지금 들어오신 라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님 저 여기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빵을 구입할 수 있죠? 네.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주말 네, 빼고 주말 사전에 빼고. 전화하고 주시면 바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언제든 사전 미리 전화 주시면은 저희 쪽으로 주문 연락주세요. 탐나는 소비생활. 빵과 케이크의 진심을 담는 이곳 사랑과 희망이 빵처럼 부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씨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직접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간에 유통을 해주는 중간 업체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다 봤잖아요. 우리 슈즈도 네. 생산하고 이것저것 생산하는 곳인데 그곳을 그 물품을 받아가지고 다시 대신 납품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직접 가서 만나보고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곳은 제주도 내 모든 장애인 생산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네요. 대형 창고 안에는 물품들이 가득인데요. 화장지, 타올, 행정 사무용품까지 10개 시설 40여 종의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직접 와서 구입도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원 마대 3만원이랑 네. 장갑 3만원. 장바대하고 장갑이요? 네.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전국 장애인 판매시설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이곳. 제품의 품질이야 두말할 필요 없을 텐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진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품질 같은 것도 일반 제품하고 비슷하게 뭐 동일한 품질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반 마트나 뭐 그런 도매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더 도움이 되고 질도 좋으니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유통으로 해서 나가는 업체가 거의 몇 군데가 되나요? 현재 6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많이 나가네요. 막상 물건 써보시고 그러시면 거의 대부분이 물건도 괜찮다. 가격도 괜찮고 물건 질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세요. 보시면은 이 장갑이랑 물티슈가 있거든요. 예. 한번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 판매자 맞아요. 입장에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제 냉정하게. 상품장이 만약에 저희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품이 안 좋으면 저희는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은 똑같네 그냥. 네. 똑같아요. 똑같네요. 더워가지고 원래 이제 물티슈의 매력은 목 닦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샤워하러 오셨어요 지금? 아 목 닦아주는 거. 아 이거 닦아줘. 아우 시원해. 아 좋네. 땡땡땡땡 하고 진짜 알아들. 근데 더 두꺼워. 은혜 씨 보시면은 맞아요. 물티슈 좀 질 안 좋은 거 엄청 얇잖아요. 엄청 얇아요. 얘는 지금 안 보이죠? 엄청 지금 당겼거든요. 이거 진짜. 질이 좋은 거예요, 제품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물티슈 쓸 때 저는 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특이한 향이 있어요?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 무향, 무색, 정말 몸에 무해한. 네. 비교해서 일반 뭐 물건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 수익이 전부 다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라서.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을 만드는 장애인이 좋은 거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죠. 네.
맞아요. 착한 소비야말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됩니다. 와, 두 분 끝까지 애 많이 쓰셨네요.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착한 소비 불어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착한 소비합시다. 아, 덥다. 빨리 갑시다. 아, 더워. 신바람 나는 소비 생활, 착한 소비로 함께 해요. 가자. 와.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거 같아. 너무 부드러워. 김지입니다. 뭐야? 아, 이거 괜찮겠다고 할 때 이게 가시가 안 들어올 것 같아.